김정우와 강동원이 출연한 영화 군도가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동시에 개봉됩니다. 영화 군도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와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 모인 의적의 대결을 담았습니다. 민초들을 수탈하는 데 앞장서는 악역에 도전한 강동원과 백정 출신의 의적 하정우의 연기 대결은 물론 뛰어난 영상미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범죄와의 전쟁, 용서받지 못한 자를 연출한 윤종빈 감독이 만들었으며 이경영과 이성민, 조진웅 등 연기파 배우들이 참여했습니다. 영화 군도는 오는 28일부터 토론토 영앤던다스에 있는 시네플렉스 오디언과 뉴스욕에 위치한 엠프레스 워크에서 상영됩니다. 또한 밴쿠버에서는 코키틀람에 있는 실버시티 코키틀람 극장에서 상영됩니다.